자, 김연서 A의 11, 두 번째입니다. 알파벳 R, A, I, N. 오케이, 하나, 넷, 셋, 하나. 얘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 맞던 틀리던 소리 내보세요. 어이? 어? 어이? 오케이, 하나씩. R R E E E E N N 합치면 Lay. 오케이, 여기에 이거 안 써도 혹시 이거 뭐야? 뭐라고 읽어? 아, 그럼 이거 뭐라고 읽어? 아, 아 똑같네. 여기에 쓰는 이유, 밑에 있는 받침 이응은 소리가 나지만 요 위에다가 모음 앞에 쓰는 이응은 가짜 이응이라서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않나요? 그럼 요거 합치면 뭐가 보여? 혹시 이거 보이지 않니? 이렇게 이거 읽어보세요. Rain. Rain이죠. Rain. 알겠습니까? Rain. Rain 뜻은? 비. 비. 비 내리다. 비. 비 내리다. Rain. Rain. 쓰기. R A I N 소리 rain rain 오케이 이겁니다. 계속해서 알파벳 R I N N 그리고 G 저 얘는 요렇게 써도 똑같다 했어요. R I N G 모여서 내는 소리 맞든 틀리든 ink. 하세요. 어? 뭐라고? 잉크. 잉크. 하나씩. Ink. R. E. E. 응. 합쳐서. Ring. 이게 무슨 잉크야? 잉크는 ring이지 ring. 어? 딱 봐도 R로 시작하면 리을 소리로 시작해야 되는데 잉크에 무슨 뭐 링크입니까? 어? 소리가 뭐라고요? Ring. Ring. 뜻은? 반지. 오케이, 반지. Ring. Ring. 쓰기. R, I, N, G. 소리.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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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많이 늘었어, 처음보다. 잘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리. 알파벳 이름? S F I T 모여서 내는 소리? 맞든 틀리든 Sit 그렇지 Sit Sit 하나씩 E T T가 T 소리네요. I T 합쳐서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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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앉다 뜻 모르면 패드 똑바로 안 한 거야. 오케이 앉다 Sit Sit 쓰기 S I T S I T 모여서 내는 소리 Sit Sit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G I L B 아 Q Q U U I I L L T T 모여서 내는 소리. 퀸? 하나씩 쿠 쿠 이 이 우 우 트 아 합쳐서 퀼트 무슨 퀸이야 이게 아. 퀸은 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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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퀼트 퀼트 쓰기 Q U I
T. 소리. Q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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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처음 봤을 때 소리를 내는 능력을 조금 더 잘 익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알파벳. Q U I G 가 아니고 G라고 Z Z E 해봐 양치할 때처럼 그리고 Z 해봐 Z Z Z Z 오케이 그래서 소리 모여서 오케이 틀린 거 하나밖에 퀴즈. 없다 와 이거 가져가서 틀린 거 고쳐갖고 다시 퀴즈. 제출해줘 다 보지 말고 어? 퀴즈 퀴즈 그렇지 퀴즈 하나씩 쿠이이즈 합쳐서 퀴즈 퀴즈 Q는 항상 뭐를 누구를 데리고 다닌다? U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항상 무슨 소리 낸다? 쿠 된다 I는 I-E-O I-E-O 중에서 E E 그래서 다 합쳐서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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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퀴즈 퀴즈 쓰기 Q U I Z 좋아요 아주 소리 소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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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S-U-N 모여서 낸 소리 sun 하나씩 어어느 합쳐서 sun S는 z 중에서 s 됐고 U는 U-U-어 U-U-어 중에서 어 그래서 모여서 sun sun Sun. 태양은 아, 뜻은 태양이죠. 태양. Sun. Sun. 쓰기. S U N. 오케이 소리. Sun. Sun. 훌륭합니다. 선생님 그럼 태양이라고 말하면 저는 뜻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게. 자 그래서 알파벳. 큐 유 이 그리고 N 얘가 U야 U하고 N 이제 헷갈리지 마 Q U E E N 무엇을 낸 소리 이 저게 뭔 소리 낸다고 했었지 퀸 그렇지 뭐라고? 퀸 퀸 하나씩 쿠 쿠 이 이 느 느 합쳐서 퀸 퀸 뜻은 여왕 오케이 큐유는 항상 쿠 쿠 이 이는 항상 이 이 그래서 합쳐서 퀸 퀸 퀸 야, 너 이거 시험 칠 때, 연서야, 이 한글로 써 있는 거 보고 소리를 내봐, 소리를. 어? 눈으로만 보지 말고. 너 전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맞췄는데, 아직 두 개 틀린 거 있거든. 내가 다시 줄 거야. 저요? 예. 틀린 거 두 개 찾아서 고치라고. 아. 오케이. 그 다음, 어, 기다리고 있어. 네.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R. E. E. D 모여서 내는 소리 맞든 틀리든
제일 중요한 게 맞든 틀리든 소리 내는 연습하는 거야. 그게 제일 1등 중요한 거야. 모르겠다? 아예? 아무 소리도 못 내겠다? 첫 소리만 생각내도 뒤에 이어 붙일 수 있을 텐데. 이거 글자 이름 R이니까 무슨 소리네? R. 그럼 얘는 뭐 R 이런 소리 좀 내나보다, 시작이. 그 뒤에 E하고 D가 붙였어. 그 D가 붙었으니까 끝소리는 뭘 것 같아? D. D. 뭐지 얘 도대체? 응? Ed. 뭐라고? 아니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 R이 가지고 있는 R 소리에 어는 어? 내가 자 U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소리가 뭐야? U-U-O. U-U-O.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어. 어? 힘 빠졌어. 안 그랬어? 힘 빠졌어? 어? 힘 빠져. 힘 센 소리야? 힘 없는 소리야? 없는 거. 어?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야? I, E, O. 또 있네, 어가. 이거 뭐? 힘 빠졌어요. 그러면 힘 없는 소리라서 금방 사라져버린다고. 어? 그래서 E가 내 이름을 불러도 했어. 그럼 뭘까?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E, 에, 어 중에서 어? 대표 소리 냈어. 그럼 뭐야? E가 가진 소리 내 이름을 불러도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어 Red. 이것만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어? 아까 레드라고 말했는데 네가 레드라고 얘기 안 했거든. 내가 이거 다 녹화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할 때 말했는데 어? 선생님 말할 때 말했는데 내가 말 안 할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 그랬어 그러면 Red. 오케이 그래서 소리 Red. 쓰기 R E T I D 소리 Red. Red. 오케이 알파벳 S E A. 오케이 오에서 내는 소리 C. C 하나씩 E 합쳐서 C S는 S Z 중에서 S EA는 EA 중에서 E 합쳐서 C C 자 그래서 지금 연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 번 더 보고 읽고 그 다음에 소리 낸 거 글자로 바꾸는 거 다시 했어. 그럼 여기에 연서가 시험 친 거 9개 중에서 전문보다는 더 많이 맞춰서 2개밖에 안 틀렸어. 그럼 그 2개를 찾아서 고쳐주세요. 오케이. 또 뒤쪽 책상에서